맞아 맞아. 고일듯이 보이지 않는 맞아, 떡이야.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용 기념물지역이라고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석재가 아무 쓸모 없는 땅이다 그래서 매립하기 위해서 사던 흔적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역산 여기도 보면은 우포, 이런 우포라는 데 있지, 그죠? 네. 가운데 보니까 저렇게 청식으로 들어가는 한 대방이 쭉 연기, 넣어가는 연결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것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늪을 밀입하기 위해서 사던 흔적이랍니다. 그때 기술력 부족으로 지게 실패로 돌아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우포가 살아남았는데요. 혹시 그때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은 앞에 우포라는 글자 있죠, 그죠? 네. 저기가 다 경작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남산을 이야기다 등록이 됐는데 우포읍 주위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포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령의 12개의 면 중에서 4개의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포읍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포읍에 남산을 이야기 등록해 버리면은 자기 사유재산과 침해를 받는 겁니다. 우포의 아침, 고요한 늪에 울려 퍼지는 소리, 딱 따르륵, 똑 또르륵, 딱따구리가 늙은 숲을 깨우고 있다. 나무도 늙으면서 길을 만들었다. 귀 속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귀에 흐르는 물소리를 건져내고 난 후, 나무는 늪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는다. 물안개 속에서 늪이 술렁인다. 쿠쿠, 쿠료쿠료, 꼬꼬댁꼬꼬댁. 물닿기 몽정한 아침을 깨우고 있다. 새벽을 여는 어부의 노동은 한자락 노을춤으로 펼쳐진다. 아침 햇살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다. 가끔은 적막한 내 귀 속에서도 어지러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첫 봄을 맞이하는 딱따구리가 초경하듯 은밀한 뜰림으로 우포의 아침이 온다. 네, 우포의 아침이란 이 시는 우포 트레킹을 함께 해주신 해설사 선생님의 시집에서 나온 글입니다. 우포의 아침이었습니다. 기러기 종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여기 무슨 천국 같아요.
보따리라고 백로들이고 여기 분홍색 나무기. 어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 이렇게 나는 것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가 그랬어요. 딱 지금 울고 있잖아요. 오, 환상색이 다 저거 맞아, 떡이야. 보기다 보여. 오, 지금 많이 날아오고 있어요. 보건센터에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먹으러 오는데 나오기보다 쟤들이 먼저 와가지고서는 외가려 동료들이 먼저 와서 저를 지키고 있으니까 따오기 계절에 따라 번식기가 되면은 번식기가 되면 이렇게 멜라빈 색소가 나가지고 얘의 분홍색 몸이 검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번식기가 되면은 위장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저 분홍색 전부 다 따오기. 네 맞아 따오기다. 이런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너무 이쁘다.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저번에 며칠을 봤다. 네, 못 봐요. 특히 이렇게 날아주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나는 모습 별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해요. 센터에 돌아보나 오, 진짜 계속. 네, 굉장히 이뻐. 여기도 지금 좀 많이 날아가고 있어요. 네, 앉아. 멋져, 멋져. 하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들로 줄 것 같으면 명품 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둥지를 튼튼하게 지울 수 있다는 걸 알 것인데 맛이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가까이 나간다. 오늘 우리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나도 가봤다.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쟤들 항상 쟤네들끼리 딱 저리 뭉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찍히고 있으니까 눈치 슬슬 보면서. 여기 수로시설입니다. 여기 부엉이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외출 중입니다. 여기는 부엉덩입니다. 혼자 놀기. 오슬오슬 가랑비가 내리는 날 적막한 우포를 걸어볼 일이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소리 스산한 날 갈대숲에 혼자 앉아 햇볕 쬐기 좋다. 뭉게구름 흩어져 하늘 높은 날 카메라 어깨에 메고 바람 그려볼 일이다. 왕버들 사이로 햇살 내리는 날 비밀 정원에 능 놓고 앉아 멍하기 좋다. 해가 서쪽 하늘에 그린다. 저녁 낮달과 얘기 나누며 놀다가 그러다가 고기잡이 상각망에 내가 걸려버린 날이다. 와 예쁘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창녕 우포눕에 트레킹 왔는데 여기 정말 한번 와서 보기 힘든 따오기도 보고 새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방금 비밀의 정원에 들렀다가 왔습니다. 마지막 가을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마지막 가을에 2022년 올해 마지막 가을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망고들 나옵니다. 가지가 특이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뻗쳐져 있습니다. 망고들 나무 엄청나죠? 사이즈가. 면적이 70만평, 서울에 있는 여의도 면적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내륙습지입니다. 여기는 우포늪입니다. 햇살이? 햇살이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아, 따뜻한 햇살입니다. 우포늪을 걷는 사람들. 여기는 왕버들 군락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왕버들.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입도 이렇게 크긴 하지만 몸체가 되게 되면 세수 내내 바람 부드러워. 엄청나죠? 포도나무 잎이 진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진검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포늪에 오시면 이쪽에 한번 진검다리 건너가 보세요. 되게 운치가 있고 풍경이 예쁩니다. 아, 반짝반짝반짝. 뭐 찍으시는 거죠? 야, 우리를 위한 것도. 아, 쟤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 산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되게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들 신보이지 힘들게 먹으니까 제가 찾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삼박벌입니다. 가지고 장애를 한대요. 그래서 얘가 밑에 있는 이 두 마리가 배려를 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와, 유유히 야호! 야! 여기는 우코눅 출렁다리입니다. 짠! 까치발 그럼 하세요. 아침 햇살이 자맥질하는 쪽지벌엔 가만히 아주 가만히 까치발 그럼 하세요. 여기 왕벌들 그늘에 새물딱 두 마리 간밤 안부에 해돋는 줄 모르고 저기 생이가래 그늘에 각시붕어 두 마리 간밤 못다한 사랑 노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여나 저벅저벅 발걸음에 놀란 가슴 쓸어내릴까. 왕벌들도 숨죽여 기지개 켜는 쪽지벌엔 가만히 아주 가만히 까치발 그럼 하세요.